있습니다. 먼저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후소방문입니다. 야, 우리 후동 선수 정말 7회 1사 2-3로 그 상황에서 두 개의 삼진으로 더 이상의 신점이 없게 막아줬어요. 그 순간 일단 마운드 올라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? 긴장하고 이런 건 없었고 재현이 형 믿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결과 보여준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그 삼진을 잡아내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.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마찬가지 드셨을까요? 딱 잡아냈을 때. 그냥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냥 좋았습니다.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죠. 자, 그리고 우리 서동민 선수 팬 여러분들,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우리 서동민 선수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, 축하해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기 좀 어때요? 결혼을 앞두는 신랑, 예비 신랑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, 여러분? 좋은 와이프 만나가지고 야구도 잘 되는 것 같다고 기대해 주시고. 아, 사랑꾼입니다. 자, 인천의 축종도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. 자,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일정이 7월 언제인지 한번 직접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7월 16일입니다. 7월 16일. 아,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자, 팬분들, 우리 서동민 선수 결혼해서 또 더욱더 멋진 모습, 좋은 모습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생일 축하 아닙니다. 결혼 축하 다 같이 기념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? 네! 자, 그러면 우리 서동민 선수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결혼 축하합니다. 자, 준비! 하나, 둘, 셋, 넷! 관중이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서동민 선수 공 하나하나에 축하의 박수 그리고 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결혼도 마찬가지고요. 더운 날씨 함께 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만원의 관중이 되어주고 저희들이 힘내서 승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서동민 선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서동민 선수까지 만나봤고요.